안으론 참나각성, 밖으론 양심성찰. 그리고 호흡술은 다 뭐가 해요? 이세 공부를 다 뭐가 하냐면 깨어있는 마음이 해요. 호흡도요, 도교에서 호흡을 깨어있는 마음이 해요. 뭐냐면 단전 잡을 때 진의로 잡으라 그래요. 참마음, 참뜻으로 잡으라. 요 참뜻이 깨어있는 마음이에요. 이게 원신은 아닌데 원신의 작용이에요. 제 용어비결에도 진의 아마 썼을걸요? 원신의 작용이라고 해가지고. 이걸로 몸에 기운 도는 걸 알아차려요. 참나는, 참나가 이 몸에 도는 걸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간여돼서 알아차리잖아요. 그 마음은 내 마음인데 참나랑 공명이 있거든요. 그래서 진의라 그래요. 참뜻. 참생각으로 몸을 관조해요. 그러니까 도교에서 단전을 바라본 의식 자체가 뭐라고요? 깨어있는 마음. 깨어있는 마음으로 단전을 안 보면요. 탁기가 단전에 찬다 그래요. 그 단은 못 쓴다 그래요. 탐진치 욕정으로 만든 단은 못 쓴다 그래요. 욕정 없는, 탐진치 없는데 기운이 차오르는 거. 그거는 그 기운도 깨어있는 기운인 거예요. 깨어있는 마음에 반응하는 게 깨어있는 기운. 그러니까 참나는 시공을 초월했지만 깨어있는 마음은 시공 안에서 활동하는 참나잖아요. 마찬가지로 제 원정 원기 강의 한번 보세요. 영어 비결. 똑같은 원리로 얘기해요. 원정 원기는 시공을 초월했지만 깨어있는 마음처럼 원정 원기와 공명하는 깨어있는 기운들이 있어요. 그거가 우리 몸 안에서 돌아다니는 걸 원정 원기라 그래요. 실제 원정 원기는 우리 몸에서 안 돌아다니죠.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게안 잡히죠. 원정 원기라는 건 시공을 초월하는 에너지인데. 시공 안에서 잡히는 거잖아요, 지금. 내몸 안에서 돌고 있는데. 근데 왜 원정이 뭐 올라가고 원기가 내려오고. 그 맑은 에너지라는 거예요. 원정 원기에 공명하는. 에너지 때도 거기 막, 그걸 그냥 원정 원기라고 하는 거예요, 도교에서. 원정 원기면 참나 차원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돌아다니고 이러면 안 돼요. 애초에. 그걸 알아차리는 원신의 작용, 진의랑 몸 안에서 돌아다니는 원정 원기들 같은 말이에요. 다 이게 원정 원기 원신이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, 셋을. 내가 알아차려 주는 걸 말해요. 원신의 작용이 별게 아니라 내가 깨워서 단전에 집중해 주는 게 원신의 작용이에요. 그럼 거기 원신이 작용한다고 하는 거예요. 그 자리에 있는 원정 원기들이 원신과 감응하는 맑은 기운들이 거기서 뭉친다는 거죠. 그리고 셋이 만나면 정기신이 만나서 네 단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. 그 자리에. 그러니까 깨어있는 마음으로 단전 잡는 분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잡는 거랑은 천지 차이겠죠. 그러니까 어디든 다 이게 적용돼요. 참나각성도 깨어있는 마음이, 양심성찰도 깨어있는 마음. 그러니까 깨어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단전 집중하면 호흡수련이고, 깨어있는 마음이 안으로 내가 나를 보고 있으면 참나각성이고, 무운별정에 들어가는 거예요. 이 우리 사선정 얘기하지 말죠, 그냥. 무운별정 얘기할게.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참나각성. 밖으로 나가면 양심성찰이죠. 육바라밀이 터져 나오는 걸 알아차리면서 힘을 실어줘. 알아차리면서 동시에 마음을 챙겨주니까 육바라밀이 이제 탐진 제압할 힘이 생기는 거죠.